이 땅의 모든 부부들은 지금까지 살아오시는 동안에 단한 부부도 빠짐없이 한 번도 다투고 싸우지 않고 지내온 부부는 없습니다. 이것이 당연한 자연적인 현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 이럴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오히려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부부는 다투고 싸우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이길 수 있을까? 오늘 여기에 하나님께서 핵심적인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부부가 싸우는 것이 정상입니다. 다투는 것이 정상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태어난 부모님이 다릅니다. 자란 환경이 다릅니다. 최소한 20대에 부부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었다면 20년 동안 살아온 이 자리가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라왔습니다. 한 가지도 똑같지가 않습니다. 성격, 식성, 그리고 문화, 배운 지식이 다릅니다. 생각하는 사고가 다릅니다. 한 가지도 똑같은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부부가 결혼해서 살면서 이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한테 맞추라는 것입니다. 맞출 수가 없습니다. 어느 한 사람을 우리가 나무라고 당신이 문제가 있습니다. 이 말하는 자체도 문제가 있습니다. 서로 인격을 존중해야 되고 그분의 개성을 존중해야 합니다. 그런데 부부가 부딪힐 때에 이 땅의 사랑으로는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는 세 가지 사랑이 있습니다. 인간이 나누는 사랑은 에로스가 있습니다. 이성 간의 사랑입니다. 성적인 사랑입니다. 부부가 만났을 때이 에로스 사랑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에로스 사랑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언제든지 깨질 수 있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조건이 맞지 않을 때, 내 계산이 맞지 않을 때, 이기적인 이 사랑은 나 중심적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위한 사랑이 아닙니다. 내 계산이 맞지 않을 때 갈라서 버립니다. 언제든지 깨질 수 있는 위험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사랑은 서투르게 사랑이 있습니다. 가족 간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 역시 위험한 사랑입니다. 완전하지가 못합니다. 부모님 몸에서 태어난 자녀라 할지라도 이 자녀가 성장하면서 내가 낳은 자식이지만 내 마음에 들지가 않습니다. 내 계산이 맞지 않을 때에, 내 생각에 맞지 않을 때 아이를 저주해 버립니다. 때론 욕을 합니다. 반면에 역시 자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 부모님이지만 자녀의 마음에 계산에 맞지 않을 때, 내게 손해가 온다고 생각할 때 대개가 이 사랑은 깨져버립니다. 이것이 인간의 사랑입니다. 필레오 사랑이 있습니다. 친구 간의 우정입니다.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말은 옛말입니다. 이 필레오 사랑 역시 위험합니다. 아무리 친구가 좋고 나저 친구 없으면 살 수가 없어 말하는 사람도 내 계산에 맞지 않을 때 언젠가는 깨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로스, 서투르게 필레오 인간의 이 사랑은 완전하지가 못합니다. 완전한 사랑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아가페 사랑입니다. 아가페 사랑은 받는 사랑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주님은 아가페입니다. 주는 사랑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빌립보서 2장 6절의 근본 하나님 본체 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천지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람의 육신의 모습으로 가장 낮고 천한 죄인들이 있는 세상으로 오실 때에 아무도 반겨주지 않았습니다. 구육간에서 주님은 태어나셨습니다. 성경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기 백성에게 오셨으나 용접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죄인들을 사랑하러 오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죄가 없는 분입니다. 흠도 티도 없습니다. 화이트 칼라 그대로입니다. 백지 상태입니다. 점 하나, 흠 하나 없습니다. 그런데 당신의 몸을 죄인을 위해서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십자가에
왜 죽으셨습니까? 당신을 위해서 죽지 않았습니다. 남을 위해서 희생하신 사랑이었습니다. 이 아가페. 여러분은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 성령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어느 때보다도 연애 때보다도 가장 중요한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 신앙의 결정적인 어떤 판가름을 가를 수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행전 19장 2절에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때 이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성령이 있음을 듣지도 못하였노라. 교회를 나오는데 성령님 없이 나 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대단히 중요한 말씀은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 있습니다. 천국 못 갑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듭나라는 것입니다. 거듭나는 것이 어떻게 거듭날 수가 있을까요? 교회 오랫동안 다니셨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에 별 흥미가 없습니다. 전혀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성령님이 안 계신 분이 있습니다. 충격적인 이야기라고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을 소개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말씀하시기를 육에 속한 자는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성령이 함께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 육에 속한 자. 도대체 육에 속한 자가 무엇일까요? 고린도전서 3장 3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에 속한 자는 시기와 분쟁하는 자니라. 시기 분쟁하는 사람은 성령이 안 계십니다. 시기가 있는 것이 무엇이 있나요? 남을 헐뜯습니다. 한마디로 말씀하면 남의 말 하기 좋아합니다. 좋은 이야기가 아니라 험담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가요? 교회 다니시는 장로, 권사, 집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경건한 척은 하는데 실상은 그 속사람이 썩어버렸습니다. 성령이 안 계십니다. 성령 안 계시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시기와 분쟁하는 사람, 시기 속에는 어떤 것이 포함됩니까? 강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항상 험담하는 사람, 남을 깎아내리는 사람, 널 비방하는 사람, 모함하는 사람, 남의 말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가는 곳에는 분쟁이 있습니다. 시기와 분쟁하는 사람은 성령이 없는 사람, 그리고 육신에 속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쟁이 뭡니까? 화를 잘 냅니다. 다툽니다. 그리고 늘 이 사람 가는 곳에는 늘 싸움밖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시끄럽습니다.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유다서 1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라. 분열 갈라내버립니다. 이런 사람이 가정에 있으면 가족들 다 갈라냅니다. 마음을 참으로 찢어버립니다. 교회에 이런 사람이 들어오면 영혼 사냥꾼이 됩니다. 교회는 살리는 곳입니다.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교회 나오면 영혼 사냥꾼이 되어서 사람 전부 이 사람한테 실족시켜버립니다. 시험 들게 만들고 교회 멀쩡하게 잘 다니는 사람들한테 말 몇 마디 해서 부정적인 말 집어넣어서 자신이 본 것도 아닌데 자신이 오히려 지어내기도 하고 말을 보태서 사람을 실족시켜버립니다. 은혜 받는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유다서 1장 19절에 말씀하시기를 이런 사람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요 육에 속한 자며 따라서요 성령이 없는 자니라. 아예 없다고 말씀합니다. 이 사람은 아무것도 응답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외면해버립니다. 성령이 없이 혼자 교회 다니는데 다니다가 지쳐버립니다. 오래 못 다닙니다. 성령님이 함께하면 은혜가 폭발합니다. 이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성령을 받으라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만 얘기합니다. 터지고 깨지고 폭발해버리는 성령의 파워. 무슨 말입니까? 귀신 쫓겨나가고 병에 치료되고 이런 것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이너마이트같이 외적으로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다이너믹스한 내 속에서 일어난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교회 수십 년 다니면 뭐랍니까?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는데 그런 의지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거듭남이 뭡니까? 내 속살은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이나믹스한 마치 콩나물 시루에 물을 줄 때는 이 콩나물이 자라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룻밤 자고 났더니 콩나물 시루가 콩나물이 쑥 자라버렸습니다. 예배가 거듭될수록 신앙생활이 거듭될수록 무엇인가는 자꾸만 내가 달라진다는 이러한 무엇인가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2장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자리에 아마 술을 마시는 것은 죄가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는데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넘어갑니다. 육신에 속한 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술을 즐기는 사람이라 있습니다. 전도서 2장 3절에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이렇게 말합니다. 영혼은 망가져버립니다. 술을 좋아하는 사람들 영혼은 피폐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술은 무엇을 즐겁게 합니까? 육신을 즐겁게 할 뿐입니다. 술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성령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소개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에 있는 지체 죽여라. 죽이라 말씀합니다. 뭘 죽여야 됩니까? 죽은 사람은 말이 없습니다. 죽은 사람은 혈기가 없어요. 죽은 사람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죽은 사람은 남을 모함하지 않습니다. 죽은 사람은 남에게 시비를 걸지 않습니다. 이거 죽이라는 것입니다. 죽이면 어떻게 말씀합니까?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열매를 보고 내가 그를 안다 그러셨는데 너 죽으면 너 말 남한테 시비하고 다투고 분쟁하고 혈기 내고 남 모방하고 모함하고 비방하던 것들 남 깎아내린 것들 집에서 험담하던 것들 너 다투는 이런 거 다 죽어버리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에베소서 5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둠에 있는 자는 한 가지를 강조합니다. 열매가 없느니라. 어둠이 뭐냐 말합니까? 내 마음이 어두워요. 어둠에 무슨 말이 나오냐면 부정적인 말이 나옵니다. 하나도 희망적인 말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어둠에 거하는 사람은 열매가 없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에 따라하시겠습니다. 너희 입에서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따라서 오직 덕을 세우는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은 너가 누구냐? 내 자식 아니냐? 너는 너 입에서 왜 더러운 말을 하느냐? 이 더럽다는 이 언어를 봤더니 썩었다는 것입니다. 왜 너 입에서 썩은 소리 하냐? 송장이 썩은 냄새가 난다는 것입니다. 남을 헐뜯지 마세요. 남을 비방하지 마세요. 세상 말로 자기 주제를 알아야 됩니다. 나는 허물이 더 많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가페 사랑, 주님의 사랑입니다. 아가페가 무엇입니까? 할 때 주는 사랑입니다. 주는 사랑이 누구입니까?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아가페 사랑으로 천국 가는 겁니다. 이 땅에서 말하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세상 사랑 가지고 살다 보니까 부딪히고 이해하지 못하고 양보하지 못하고 저 사람의 잘못이 내 탓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가페 사랑이 와버리면 저 사람의 잘못이 내 잘못 같아요. 그래서 저 사람한테 지적을 하지 않습니다. 다 내 탓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저 사람한테 주는 사랑을 하지 못하고 자꾸 받으려고만 하다 보니 내 이기적인 생각만 갖다 보니 남을 미워하게 되고 급기야는 저 사람하고 결별을 하는 마음이 점점 멀어지는 이런 대단히 해서는 안 될 위험한 선까지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임하실 때에 가장 먼저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막 귀신 쫓아내고 하늘불 끌어내리고 이런 일입니까?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다이나믹스한 내 속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바로 오순절 성령 역사가 임하셨을 때 120명이 기도하다가
성령이 임할 때에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을 소개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그 현상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에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말이 달라져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성령님은 아가페입니다. 사랑의 말로 바꿔져버립니다. 이것이 성령받은 첫 번째 나타나는 성경 기록된 현상입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우리 성령님이 누구십니까? 생명의 성령이라 했습니다. 우리 성령님은 죽이는 성령이 아니세요. 살리십니다. 성령의 사람은 가는 곳마다 사람 살려냅니다. 말로 살려냅니다. 기도로 살립니다. 믿음으로 살립니다. 이것이 성령이 저분이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들은 조심해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말 좋아하는 사람, 남을 헐뜯기 좋아하는 사람, 남 비판하기 좋아하는 사람, 이런 사람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 성령의 사람 아닙니다. 항상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고 격려해주며 다시 용기를 주는 사람들, 이 사람 분명 성령의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죄인들을 전부 다 지적을 하지 않습니다. 그 죄인들의 죄를 덮어주시려고, 가려주시기 위해서, 우리 부끄러움을 가리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령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나니. 성령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내 마음에 소망이 넘쳐납니다.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은 이 사람은 가는 곳마다 사람에게 소망을 집어넣습니다. 넘쳐나게 만듭니다. 저 사람에게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기쁨을 집어넣고 소망을 집어넣습니다. 당신은 반드시 이번에 실패했지만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은 이러한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30절에 우리 성령님을 가리켜 성령의 사랑, 사랑의 영, 사랑의 성령, 이 사랑이 로마서 15장 30절에 이 사랑은 아가페입니다. 주는 사랑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접근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은 우리 성령님의 아홉 가지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바로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명한 사랑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이 사랑이 아가페입니다. 너 헌신적인 사랑이 없으면, 주는 사랑이 없으면, 주님의 십자가 사랑이 없으면 나 너 위해서 죽었는데 너는 지금 뭘 하고 있니? 넌 받기만 하려고 하느냐?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같고 울리는 꽹과리와 같을 것이다. 시끄럽게 떠들어댑니다. 그런데 너는 아가피 사랑이 없다는 것입니다. 너는 입으로만 떠드는 사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고린도전서 13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과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너는 아무것도 아니요. 이 사랑은 아가페입니다. 너는 예언하는 능력도 있고 모든 하나님 천국의 비밀도 알고 있고 모든 지식, 성경에 대한 지식도 뛰어나지만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지만 너에게는 내가 십자가에 죽은 아가페 이 사랑, 주는 사랑이 없구나. 헌신적인 사랑, 너는 받기만 하는 이 사랑, 너는 아무것도 아니요. 여러분 가정의 부부가 어떻습니까? 주는 사랑하고 계신가요? 그 가정 분명 행복합니다. 왜 내게 맞추십니까? 그 사람을 인정하셔야죠. 나하고 똑같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내가 주는 사랑할 때 이 가정은 다투지 않습니다. 내 조건에 맞추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 사람을 선택했다면 희생을 하셔야 됩니다. 희생하는 사람. 고린도전서 13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너에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너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구제해야죠. 그리고 남을 위해서 내가 불사르게 내어줘야죠. 그런데 너에게는 아가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아가페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여러분 구제할 때 왜 내 이름 냅니까? 내 의의를 왜 드러내십니까? 주님 이름으로 구제하세요. 이것이 아가페입니다. 말로만 떠드는 전도가 아닙니다. 무엇을 도와줄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도우세요. 그리고 내 몸을 희생할 때 내어줄 때 의로운 사람 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희생하세요. 나를 드러내지 마세요. 너는 이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 말씀을 소개합니다. 다섯 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참고 계신가요? 이것이 아가페 사랑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맞습니까?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고,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고. 아가페 사랑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겸손합니다. 이 겸손이 어디서 왔나요? 신의 성품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우리 예수님을 가르쳐 온유하시고 겸손하다 했습니다. 이것이 신의 성품입니다. 그분이 바로 누굽니까? 빌립보서 2장 6절에 근본 하나님 본체세요. 내가 신의 성품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이 온유 속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덕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에게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내 물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부부관계도 최소한의 예의가 있어야 됩니다. 무례하지 않습니다. 서로 존중해 줘야 됩니다. 아가페 사랑은 그렇습니다.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그리고 대단히 중요한 아가페의 결정적인 말씀이 나옵니다.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내 욕심 채우려고, 나를 섬기라고 결혼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사랑하니까. 이 사랑이 에로스 사랑되면 안 됩니다. 아가페로 가십시오.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희생해야지. 그래서 내가 선택했으니까. 후회 없는 사랑. 성경이 계속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내지 아니하고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고. 이 말씀이 고린도전서 13장 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6절은 뭘 말씀합니까? 사랑은 아가페는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기뻐하며. 이 진리가 누구입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주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우리 주님이 진리가 됐어요. 주님 안에서 기뻐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고린도전서 13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사랑은 모든 것을 믿으며,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며,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아가페입니다. 아가페 사랑은 참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 믿습니다. 아가페, 우리 아가페 사랑의 주님이 있어요. 난 주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바랍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 땅에 내가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모든 것을 견딥니다. 저 사람에게 채워지지 않는 부분 내가 채워줘야 됩니다. 완벽을 요구하면 안 됩니다. 세상에는 완벽한 부부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은 이렇게 결론을 말씀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말합니다. 그런데 이 구원이 말이죠. 그 대상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신데. 히브리서 12장 2절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근데 예수님 바라보는 이 믿음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을 말합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천국은 어떻게 갑니까? 하나님 사랑으로 가는 곳이에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제일은 사랑이라는 말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소망을 갖습니다. 소망 가진 사람은 하나님 사랑까지 갑니다.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되어서 이것을 실천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의 결론을 이렇게 맺습니다. 갈라디아 5장 22절에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가운데 첫 번째가 사랑, 아가페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으니라. 어떻게 죄를 덮겠습니까? 어떻게 덮습니까? 에로스의 사랑 가지고 덮을 수 있나요? 서투르기의 사랑 덮을 수 있나요? 필레오 사랑은 덮습니까? 못 덮습니다. 아가페 사랑이 아니면 덮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사랑이 아니면 절대 덮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의 사랑을 내가 가진다면, 주님의 심장,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마음 속에는 아가페가 있습니다. 용서할 수 있습니다. 덮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오늘 아가페 본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에, 사랑이 메말라가는 이 시대에 진정으로 예수님을 닮은 사랑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